밤을 걷는 선비. 원작 만화의 감동을 카카오 페이지에서 느껴보세요. 만화 소설은 카카오 페이지. 이분은 제 친아버지의 버시십니다. 저와 주상전하의 스승님이시기도 하시고요. 나 백인오라호. 우리 진이를 구해줘. 고맙소. 이곳은 위험합니다. 어서 도성을 빠져나가 몸을 피해야 합니다. 김성렬 선비는 어디 있는 것이오? 선비님은 어디로 갔는지 저희도 모릅니다. 지하궁에서 귀하 대적하였는데 양선이가 흘린 피를 취하고 난 뒤 전혀 다른 분이 되신 듯 보였습니다. 다르다면? 그간 보이지 않았던 힘을 보이시고 저를 전혀 못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. 그건 선비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. 하면? 아무래도 이 아이가 피책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귀의 목의 혈족이 피책인 이유가 어쩌면 수호기가 그 피를 취하여 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. 허나 그로 인해 사람의 마음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귀와 다를 바가 없지 않소? 귀는 어찌 되었소? 귀를 처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대로 나리가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더 큰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. 아무래도 선비님을 찾아야겠습니다. 지금은 아니 된다. 그래도 저 때문에 선비님께서 너로 인해 그리 되신 것이나 나리를 붙잡아줄 사람 또한 너뿐이다. 지금 너를 잃으면 나리께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실 수 있다.